자, 보약보다 효과가 좋은 보약 웃음박수 준비하면 하! 합니다. 보약 웃음박수 준비! 그렇지. 시작하면 10초 동안 막 웃었는데 넌 눈치 보지 말고. 자, 웃음 보약 박수 시작! 자, 웃으면 따라해보세요. 웃으면 장수해요. 웃음은 최고의 운동이다. 웃음은 질병의 방탄조끼다. 그래요. 웃으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소통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장수하신대요. 장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웃음 박수, 보약 박수 시작하면 박수도 크게 해야 되고 크게 웃어야 돼. 크게. 자, 웃음 보약 박수 10초 동안 시작.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준어로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무병 장수하시고 천수 하늘에서 주는 또 자연이 주는 명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잘생기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큰아들 양기영 큰절로 인사드립니다. 박수를 이쁘게 잘 쳐주신 분은 만사형통, 운수대통, 요절복통, 의사소통, 전화 한통, 집안 잘 되시라고 하느님, 부처님, 땅신, 귀신, 물, 종신, 암신, 이신, 여신 모든 신에게 간절히 미옵나이다. 박수 안 치시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신 분은 두통, 치통, 생리통, 복통, 다리통, 앞통, 뒤통, 옆통, 옆구리통. 아프든지 말든지 2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재수 있으면, 재수가 좋으면 건강하게 150살 살고. 아니, 그 소리는 왜 작아져?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아니, 요즘에 그렇게 나와요, 계속.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백살 엄마가 꿈이 있었대. 꿈이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공연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그 시내 동에 카페에 가서 독주 공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오실 때 또 뭐 꿈이 뭐예요 이라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150살은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100세가 넘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나이를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고, 나이도 먹고,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소리를 하면은 더 늙는데요, 자꾸.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아직도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면 내가 더 건강해진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큰 소리를 해야 돼. 나는, 지금이 청춘이다. 그렇지, 맞잖아요.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고 지금이 청춘이, 지금.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하냐. 청춘으로 살아가려면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뇌를 깨우는 운동, 천수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 고수독 치는 게 아니고 쓰리고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요 세 가지가 안 걸리면 건강하게 장수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진인사 대천명, 나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지키고 열심히 살고 명은 하늘의 뜻으로 따르겠다. 그 말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래요.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뭐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고받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그물씨만은 이렇게 전문가 건강을 드리는 양기영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
항상 이렇게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 오면은 웃어서 활짝 웃으면서 환영해 주니까 너무 좋아. 아파서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아파서 못 올 뻔했어. 지난주에 가위를 너무 말려가지고 어지러워 어지러워. 근데 여기는 안 아프지? 아니 여기 딱 대문에 들어오니까 안 아파.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박수 치니까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 막 뛰고 춤추고 싶어 지금. 그래서 누님이 걱정을 했어서 못 뛰겠어. 그래서 자 오늘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뇌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 자 테스트 신체 검사 예비 신체 검사 옷 벗고 하는 게 아니고 옷 벗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면 돼요. 제가 돼지 하면 따라서 하는 거야. 돼지 소리를 안 하면 하면 안 돼요. 뭐 돼지 하면 하면 돼. 돼지 선 위로 올리고 뭐 올리고까지 안 해도 돼. 위로 아래로만 하면 돼요. 돼지 아래로 돼지 밖으로. 아니 소리를 크게 해야지 뭐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말을 하는. 아 잊어버려도 괜찮아. 틀렸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자 돼지 위로. 그렇지. 돼지 아래로. 돼지 밖으로. 돼지 안으로. 위로. 아하. 돼지 안 했는데 했으니까. 틀렸지. 틀렸지. 우리 저 막내 딸도 틀렸어. 기분 좋아. 아유, 기분 좋아. 자, 돼지 위로. 이렇게 돼지 하면 하고 돼지 소리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너무 잘하세요. 자, 돼지 아래로. 뭐, 돼지 올라. 돼지 아래로. 돼지 위로. 반짝반짝. 돼지 안 했지? 뭔지 했는데 뭐. 반짝반짝 할 때 돼지 반짝반짝 안 했지요? 어, 그래요. 자, 요 정도면 건강하신 거야. 손이 안 올라가지고 이래가. 저쪽에 저쪽 성주댐 위에 상류에 가면 백세 엄마 있어. 이래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자도 그 엄마는 앉아. 딱 이래가 눈도 안 감작거리고 앉아있어요. 한 시간 동안. 그래 내가 어제 목요일날 거기 가는데 오후에 가가지고 내가 뭐를 질문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백세 그 엄마가 딱 대답을 해요. 대답을. 요게 바로 요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성주에 가면은 104세 엄마가 계시고 105세 엄마가 한 곳에 계셔. 한 곳에. 어? 근데 100세 엄마는 날씬해. 우리 어머니처럼 배가 없대. 배가. 그래도 있잖아요. 한 시간 내 박수 따라서 치고 춤 치고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 다리를 이렇게 들고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어? 그리고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치아가 밥도 잘 드시고 막 매운 청양초도 잘 드시고 그래요. 어, 그래 내가 내려오면 아이고 어찌 그렇게 재미있노 하면서 또 나올 때도 막 또 아요 막 이래요. 어, 그러니까 그런 엄마 백세 되신 엄마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두 세 분 백세 넘으신 세 분을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항상 바보처럼 웃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이제 돼지 빼고 하자. 돼지 빼고. 자 손 위로. 어 그렇지. 손 말도 크게 해야 돼. 아래로. 밖으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위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밖으로 안으로 아래로 위로. 그렇지 그렇지. 자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야 전부 저렇게 복잡하노 그게 아니고 계속 틀리거나 말았기나 손을 따라하는 사람이 백세 살아요. 틀렸다고 에이씨 나는 뭐가 됐다 이러면 아파.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박사 수준으로 가. 박사. 잘하면은 박사, 잘못하면은 석사. 자 갑니다. 저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위로 하면. 아이고 그렇지. 왜 그렇지. 아니 그렇게 말로만 아래로 하지 말고 손도 따라서 해야지. 반대로. 반대로. 아래로. 아니 냅둬. 아니 자기만 잘하면 되지 뭐. 좀 있으면 알아. 자 아래로. 아이고 그렇지. 위로.
하셔도 몰라요. 자, 박수 세 번 시작.